연구진들은 실험자들에게 담배를 꺼내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실험자들은 담배 필 준비를 하죠. 하지만 손에 들린 담뱃갑을 보는 것 외에는 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분이 지나고 연구진들은 실험자들에게 담뱃갑을 열라고 지시합니다. 이제는 진짜 담배를 피는구나 싶었겠지만 담뱃갑이 열린 상태에서 다시 2분을 기다리라고 하죠. 실험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담배 한 개비를 꺼내고 2분, 그 담배를 보면서 2분, 담배 냄새를 맡으면서 2분, 입에 물고 나서 2분. 이 실험은 1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실제로는 아무도 담배를 피지 못했죠. 하지만 이 연구를 하고 나서 실험자들은 충동 서핑이라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갈망으로부터 유발된 충동을 가지고 서핑한 겁니다. 흡연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파도라고 상상하고 결국에는 그 욕구가 파도처럼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어떠한 갈망도 감정도 결국에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숨쉬며 기다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충동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